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 모다모다가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제 손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돈 내고 산건 아니고요. 제가 산건 아직 도착을 안 했고, 이거는 협찬? 광고를 위한 협찬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제 손에 오게 되었어요. 그 사연은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해바라기하고 모다모다하고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기본 설명을 저희 집 앞에 해바라기 앞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300ml고요. 크기에 비해서 무게는 굉장히 가벼웠어요. 그리고 앞에 요거 오픈 클로즈 되는 부분에 이렇게 모자처럼 얼굴 마개가 되어 있어요. 이걸 빼버리셔야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제손 모양 보이시죠? 앞에 샴푸 나오는 부분을 잡고 딱 눌러주셔야 이게 벗겨져요. 잘못하면 입고 부러뜨릴 외국인들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열는 사용 설명서를 첨가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회사가. 모다모다를 이렇게 열면 리필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통을 킵하셔야 나중에 리필만 사서 저렴한 가격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꼭그 미국 군대의 비상 식량통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이 아무튼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그런 통입니다. 색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손바닥보다는 한 톨이라도 안 버리려고 얘 컵에다 따라봤어요. 해바라기 색하고도 비슷하기도 하고, 짙은 와인색 같기도 하고, 커피색 같기도 하고, 요건 제가 좀 물을 탔어요. 이렇게 묽게 보이죠? 요런 색상입니다. 마시는 커피는 아니에요. 머리를 감아봤습니다. 제가 앞머리, 흰머리가 많은 앞머리 부분에 아주 소량의 샴푸를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먼저 했는데요. 와, 거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났어요. 기능성 샴푸나 천연 재료의 샴푸들은 거품이 잘안 나서 안 좋다고 들었는데, 아니요. 기대 이상의 거품이 아주 기분을 좋게 해줬고요. 냄새는 페퍼민트 향이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았고요. 거품을 충분히 낸 후에 3분 정도 기다리고 헹궜습니다. 염색약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색상이긴 한데요. 전혀 냄새가 없었고, 이 색상은 폴리페놀, 식물성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도 아주 좋았어요. 세네 번 헹구니까 깨끗한 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기 바람으로 말렸습니다. 드라이기 바람을 권장하는 거는 드라이기 바람이 산소를 더 많이 붙어서 우리 모발에 이 폴리페놀이 가열변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산소를 불러오는 드라이 바람이 필요해요. 네, 저는 샴푸로서는 정말 만족을 하고요. 원래 그렇다면 제 머리가 어느 정도인가 사실 다 내리고 감추고 다녀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헤나 염색을 해서 갈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사실은 다 흰머리예요. 헤나 염색 때문에 갈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앞에는 이렇게 또 계속 새 흰머리가 나오고 있고, 감춰지지 않은 흰머리들. 그리고 왼쪽은 조금 덜하죠. 드문드문 흰머리, 그리고 맨 앞에만 짧은 흰머리들이 한창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는 흰머리도 과연 이 샴푸를 쓰면 커버가 될지는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동반자 남편도 같이 테스트를 해주기로 했어요. 항상 비누로만 머리를 감는데, 이제 샴푸로 아침, 저녁 감고 드라이 하고요. 예전에 헤나 2달 좀 넘었었죠? 거의 3달 전에 했던 헤나가 남아있어서 갈색이 보이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얀 머리예요. 본인은 그냥 조금의 새치지 흰머리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80%가 흰머리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열심히 사용해보고, 사용 후기 바로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애틀랜타 애틀맘이었습니다.